이제 장아찌가 먹음직스럽기는 참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한번 관심 있는 거 한번 맛보시면서, 예, 예, 예. 맛있습니까? 예, 예, 예. 우리 저 진 사장님은 워낙 이거 아주 큰 음식 뷔페를 경영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맛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으십니다. 그래서 함부로 맛있다 소리를 잘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 있는 거 드셔보시면서 지금 한번 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기 맛보셨는데 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고 맛있습니다. 네. 깔끔하고 맛있다고. 예. 뭐가요? 먹은 거. 예, 먹은 거. 예, 여러 가지가요. 이제 그 모든 거를 우리가 장아찌는 깻잎이나 콩잎이나 몇 가지의 국한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걸 좀 깨보려고 이제 다양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보통 고기 같은 경우는 네. 따뜻하게 해서 내야 되잖아요. 보통 예, 그래서 예. 이제 입맛이 좋다고 하는데 예, 예. 이게 이렇게 차게 해서 이렇게 내니까 예. 오히려 또 왜 식감도 살아 있는 것 같고 예, 예, 느낌이 예. 오히려 더 예, 예. 좋은 것 같아. 또 이 예. 간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냄새도 예. 많이 잡아주고.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더 산뜻한 예. 느낌 나네. 고기 먹고 나면 입안도 텁텁한 그런 예, 예. 느낌 많이 텁텁함을 없애버리고. 예, 텁텁한 예. 게 없고. 이게 기름 같은 게 원래 보통 미끈미끈 하는데 네네.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깔끔한 느낌이 나네요. 예, 예. 그렇죠.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게 추가된다면은 이제 뭐 이거 우리 사람들 요즘 짠맛을 단맛을 좋아해 가지고 예. 약간은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단맛은 좀 죽였는데 그거는 이제 대중적인 거는 좀 바꿔 가는 게 이제 좋겠죠. 잘못하면 이걸 이제 불고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걸 좀 뺐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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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모님 뭐 드셔 보셨어요? 아직 거기 있어 밖에. 네. 근데 저는 네.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예. 음식 먹으니까 예. 입안에 단침이 많이 나오는 걸 느끼겠어요. 예. 예. 단침이. 예. 단침이 그러니까. 예. 흘러 나와. 침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소화를 굉장히 잘 시킬 수 있다는 그런 거거든요. 예. 손이라고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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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많은 단맛이 안 느끼시더라도 예, 끝맛이 예. 다 달게 느껴져요. 예예 예, 그렇죠. 예, 그게 특징입니다. 예, 참 예. 특이하네요. 예예예. 예, 예, 예. 아주 이게 그거. 만약에 영업점에 나간다면 아주 대히트치겠네요. 예, 예, 이거는 이제 포고버섯. 아, 네, 예, 포고버섯. 이건 보통 포고버섯 버섯은 이렇게 맛깔스럽게 고급스럽게 나오는데 잘 없잖아요. 네, 그렇죠. 이건 아주 히트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같네. 네. 예. 젓가락을 꼭 찍으세요. 제가 이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중간에 하나. 그거는 이제 백김치. 미리 넣어놓지 못해가지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식초를 만들면 위에 젤라틴이 막 식초가 익어가면서 뜹니다. 뜬 애들이 우리가 이제 저 끝에서 돌보가 가다가 저 끝에 돌아가다 보면은 저 끝에가 이제 이런 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미처 몽그둔 애들이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요거는 저희도 저는 하나도 안 버리고 이제 요즘 요리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참 좋은데 조금 싱거웠으면 좋겠다. 네. 이제 좀 짜죠. 조금 싱거우면 이것도 아주 인기가 있겠어요. 네. 네. 네, 이거. 예. 오이지. 예, 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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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굉장히 인기. 지금 밥하고 네. 드셔보시면 또 어떤 건가 한번 밥을 드셔. 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거, 요거는 요거하고 같이 이렇게 탁 떠서 드시면은 요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짠맛이 배에 들어가거든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건 이제 시금치 물 빼가지고 넣은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름 안 넣고 전혀 안 넣고 구운 겁니다. 구워가지고 이걸 한 거거든요. 이제 간장에 하면 색깔이 이제 탁해지니까 바꾼 거고요. 네. 이제 이거는 조금 진하게, 조금 강하게 삶은 듯 한데, 요거는 안에가 흘러내리듯이 거의 이제 그 반숙에다가 좀 덜 반숙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맛있는 그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좀 익은 듯 합니다. 네, 대추에다가 안에 아몬드 넣은 거고요. 하나는 이제 은행 넣은 거고, 그거는 이제 그 호두 넣어가지고 대추장을. 네, 이거 괜찮지? 네. 이거 이제 미역으로도 되고요. 다시마로도 할 수도 있고요. 예, 예. 뭐, 전부 다 열심히. 둘이야 다. 예, 예. 이걸 푹 익히지 않고요. 이제 물에 뜨녀가 금방 튀기기 때문에 속은 다 이제 그 효소들이 살아있습니다. 지가 가진 효소들이. 네, 살아있는 거예요. 자연의 향이 그대로 닿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지었다. 국물도 그렇고, 예, 예. 이제 요거는 이제 버섯, 저기 그거 새우하고 넣어가지고 그 약간 육수가 이제 새우 맛도 나고요. 요건 좀 꽃감하고 그거 한 겁니다. 그냥 이거는 이제 그 뒷맛을 좀 깔끔하게 하는데 이제 거의 좀 주가 돼서. 예, 예. 자. 뭐 주로 조리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조려가지고 그 기능을 다 죽이는 걸 좀 방지를 하게. 아, 또 이러는 게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예, 예, 예. 식단에 이제 이런 게 올라오면은 예, 예. 식단이 좀 업그레이드 돼 버리죠. 예, 예. 예, 예. 품위가 있어지. 예, 예, 예. 비싼 음식이니까. 예? 비싼 음식이니까. 요거는 이제 찢어서 내면은 고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요거, 이거는 그거 새송이 버섯이거든요. 네, 요거 이제 찢어서 그거 해도 괜찮아요. 전복 맛있네요. 주로 이제 굴은 어리굴젓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간장에 이제 튀겨서 이제 물에 튀겨가지고 간장에 이제 담그니까. 근데 이거 아주 특이합니다. 예, 예, 그렇죠. 응? 예, 그냥 어리굴젓으로 내는 것보다는 예, 예, 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예, 예, 예. 그런 느낌이네요. 예, 먹어보면 예, 식감도 예, 예. 괜찮죠. 예, 예. 예. 우리 좀 굴은 좀 미끌미끌해 별로 안 예, 좋아하는데 예, 예, 맞습니다. 딱 입맛이 좋네. 네, 네. 예. 하고 이거 다 먹어보니까 다들 예. 식감이 많이 살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이제 그 죽이 삶거나 막 굽거나 치지거나 이래서 그 성질을 안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인균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유인균하고 또 관련이 있고요. 걔네들이 물 끓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통 우리 네. 뭐 이제 식당에 가서 이런 음식을 접해 볼 수 없잖아요. 예, 없죠. 예. 이렇게 식감이 좋게 예, 예. 접해 볼 수 없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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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이제 아삭하면서 그거 살아 있는 거. 요건 이제 달래장아찌인데. 이게 달래장아찌. 달래는 주로 된장찌개 하거나 좀 무치거나 이렇게 하는데 장아찌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예, 그 향을 그대로 먹을 수 있고 기름도 먹을 수 있고 예예 예. 아 좀 소감이 어떻습니까? 식당업을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내는 메뉴가 예예 약간 200가지가 나와요. 네네 나오면은 네. 제가 매일 밥 먹고 하는 일이 맛감사. 맛을 안 봐요. 그 많은 걸 다 볼 수가 없어. 네. 이런 눈으로 쭉 보고다 네, 네. 눈에 탁 띄는 거. 이제 떼이는 거 딱 먹어보면 주방장이 옆에서 깜짝 놀래요. 네, 네, 네. 분명히 지적사항이 있다. 네, 네, 네. 이렇게 색깔을 보고 짤 것이다, 싱거울 것이다, 네, 네. 재료가 뭐 싱싱하지 않아다. 네, 네. 이런 이제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 이렇게 대충 네, 네. 이렇게 항상 파악을 하는데 이어서 정말 몇 가지는 좀 특이하게 예, 예. 개발돼야 될 만큼 예, 예. 아주 잘 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예, 보니까 예, 예, 예. 제가 만약에 이제 식당에 응용을 하자면은 예. 이런 굴 같은 게 이런 걸 좀 예. 특이하게 예, 예. 예? 예. 참 좋고 아까 저 버섯 거들게 뿌리는 거 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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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콩나물 예. 예. 또 그 저 대파 그 네네. 썰어놔요. 예, 예, 예. 대파채. 물론 예. 이것도 마찬가지고, 예, 예. 잣도 좀, 마찬가지고. 예. 예. 이런 저기 좀, 해조류. 예. 해조류도. 예. 이거 세 가지는 아주 해조류. 특이하게 예, 맛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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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뭐, 상을 준다면 특상 줘야 되겠지. 아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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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몇 가지 응용하면 아주 좋을 만한 예, 예. 저 느낌에 저는 전문가는 예. 절대 아닙니다. 예, 예. 장사라는 장사꾼 입장에서 볼 때. 예, 예. 장사꾼 입장에서 볼 때. 몇 가지는 참 응용할 만한 게 네. 아주
우스운 게 많네요, 보니까. 아, 예. 네. 오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뽑아가지고 응용할 만한 거는 적극 응용하고 좀 부족한 예. 거는 좀 더 개선하도록 예, 한번 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느낀 점 예, 저는 저 단체 급식에 그 종사하고 있는 영양사입니다. 근데 네. 오늘 제가 단체 급식이라는 이제 그런 그 규칙이 있으니까 네. 또 좀 하기가 만들기가 힘들었던 네.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꺼려했던 것들이 많았는데 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여러 이런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또 장아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오늘 또 참 새롭게 많이 느꼈고요. 뭐 장아찌를 만들 수 없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네네네. 보니까 모든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장아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참 오늘 참 많은 걸 배우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식재료의 질감도 다 그대로 느껴지고 네. 예, 우리 또 단체 급식에 활용하면 정말 많은 저 발전이 있을 것 같고 또 국민들이 다 건강하게 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누가 미장원에서 사람을 친구를 한 달 만에 만났는데 너무 이뻐져가지고 도대체 뭐 먹고 이뻐졌니 이랬더니만 발효물 식 먹고 이뻐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전에 몸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지금 오늘 온 거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제 간장으로 한 거고요. 고추장, 된장 나오기 시작하면 또 달라지는 맛이겠죠. 선생님 이제 그 완전 먹는 데 종사를 예. 또 하시잖아요. 저는 보니까 손이 자욱 갑니다. 예, 손이. 뒷맛이 깔끔하고 그러니까 예, 예. 먹고 나면 보통 음식 먹고 나면 입 덥덥한데 예. 먹고 나도 깔끔하고 손이 자욱 갑니다. 예, 자꾸 당기는 맛이 예, 그렇습니까? 멋집니다. 간단합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 예, 저는 예. 가정주부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막 뽑고 이제 예. 익혀서 무치고 예. 이렇게 예. 해서 막 두 번 세 번 이렇게 예. 음식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먹었는데 예. 예. 오늘 와서 이제 이 시연회하는 모습도 처음 보고 네. 또 이제 시식도 해보고 예, 예. 그래 하니까 또 다른 세상이 또 예, 있는 것 예, 같아가지고 그렇죠. 예. 저 당장 배우러 올 겁니다. 네 오십시오. 네 예, 그러니까 예. 뭐 기본에서 예. 이제 기본에서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면은 네. 또 새로운 맛과 작품들이 나온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응용도 많이 할 수 있을 네, 네,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렇죠. 예, 고맙습니다. 제가, 예. 제가 어느 식당에 가서 이래 장아찌를 먹었는데 너무 그 뒷맛이 참 맛있는 맛이 나가지고 예, 예. 장아찌를 먹고 이 국물 남은 것도 숟가락을 만져 퍼먹고 예, 나왔어요. 예예예. 예, 예, 예. 근데 그리 하기에는 오늘 여기 나온 음식들 몇몇 가지는 조금 이래 저 염도를 예, 조금 더 낮췄으면 좋겠다 예, 예. 싶은 게 그렇죠. 지금 저희들도 좀 짜게 안 한 건데요. 이제 밥 반찬이다 보니까 굉장히 낮춘다고 낮췄는데 또 재료에 따라서 이거 삼투가 똑같은 그거라도 삼투압에 의해서 조금 맞습니다. 달라지는 경우도 좀 아, 있습니다. 그 오이장아찌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건 줘서 조금만 이렇게 싱거우면은 네. 참 저것도 네. 잘 된 것 같아요. 그 맛의 조정은 저희들이 자주 자유롭게 네, 그러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자꾸 이렇게 개발하면은 예, 예. 점점점만 좋아지게. 예예. 예. 아 예. 오늘. 아, 오늘 저 네 분께서 품평을 해주셨는데 항상 저희만 이제 이거 뭡니까 막 해보고 먹고 즐기고 이랬는데 또 발전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